목이 안 든 삼강뼈는 오절간에 이렇게 매우 짧습니다. 자, 도복이 된 뼈를 보겠습니다. 자, 오절간, 사절간, 야, 자, 사절간 차이가 벌써 몇 센치요? 약 10cm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도복이 됐다 안 됐다 이 차이는, 자, 이렇습니다. 네, 키 차이도 약 한 15c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뼈는 현재 도복이 안 됐고 요거는 사절간이 매우 짧습니다. 자, 좀 이따가 요 도복이 된 데를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뼈가 양탄자만 이렇게 깔리지 쫙 깔렸습니다. 제가 봐서 이 밑에 내려가서 예, 또 하나를 좀 뽑아갖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뽑아갖고 자, 물에다 셔서 한번 오절간 길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절간이 길이가 여기가 그냥 꺾여 버렸죠. 예, 길고. 그래서 질소 12량이 마르면 신장절이 커집니다. 신장절이 커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도복에 대한 저항성도 약해지겠죠. 아까 위에 예, 도복이 안 된 면은 이렇게 예, 신장절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오절간이 되게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장절. 메디가 밑에서 예, 많이 발달되니까 분열도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 분열제, 분열 박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다라고 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수도 분열제, 예, 분열 박사를 사용을 하시면 아, 첫 번째는 뼈에 있어갖고 수량성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주당 수수관계, 즉 포기당 이삭관계를 증가를 시키고 두 번째 도복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줍니다. 비루질을 많이 하고 신장절이 커질 경우에는 바로 이제 도복에 대한 위험성이 좀 증가가 된다라고 설명될 수가 있고요. 뿌리 본포도가 커지면 그다음에 출수 이후에 동화량 증가에 의해서 뼈의 무게, 즉 철립종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열 기술은 뼈에 있어갖고 생육의 전체에 있어갖고 분열 관계, 우유분열이냐 무유분열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주당 수수 관계, 그 다음에 도복에 대한 저항성 관계, 출수의 동화량 관계, 또한 뿌리가 좋아지면 물질 생산 능력 기계와 물종 수용 능력 결정 시기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있어갖고 분열은 생육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다 영향을 받는다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농업에서도 탄소 중립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찍 물대기를 할 때 분열을 빨리 시켜서 25일, 30일 상간에 우리가 물대기를 했을 적에는 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이 빨리 되고 그렇게 했을 적에는 25일에서 30일 안에 우리가 1차 물대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근할 정도로 논 바닥을 말릴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아산화질소라든가 메탄가스를 농업에서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탄소 중립 농법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확하는 논에 나와서 도복에 든 것과 안 든 것에 대해서 비교 촬영해 보고요. 분열을 빨리 끝내면 우리가 1차 낙수 물대기를 일찍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지구 보호를 위해서 탄소 중립 농법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농업의 기술이 바로 분열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바풀TV였습니다. 지금 600평에서 1600km 정도 나왔네요. 일찍 서리를 맞아가지고 네. 원래 여기 서리를 안 맞았으면 기계에서도 좀 부하를 받을 텐데 일단 대 자체가 올해 같은 상황에 빳빳이 서 있는 것만도 네, 예. 많이 편한 상황이니까요. 쓰러지면 그만큼 수확량도 그렇고 힘든데 일단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작년에도 남들이 다 쓰러졌을 때 예. 혼자 안 쓰러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 뭐 600대 뭐 저기 통택 저기 나왔으니까 네. 일단 뭐 만족하시는 네, 네. 기본은 했네요. 네. 그리고 요거 잠깐 네. 보시면 네. 우리 이제 수도분열제를 하셨잖아요. 예. 4절간, 여기 5절간이 예. 도복된 거 밑에는 5절간이 이렇게 예. 예, 길고 요 차이 때문에 예, 도복이 되고 안 되고 예.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의 요거 예. 5절간이 쪽 4절간 예. 5절간 합친 예. 거 수준이 되네요. 진짜.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제 탄소중립 농법을 많이 예. 하잖아요. 논에 예. 일찍 분열시켜서 물건끼리 일찍 하자. 예. 이렇게 해서 메탄가스 발생을 이제 줄이자라는 예. 이제 그런 쪽에 농업이 갈 거예요. 예. 벌써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런 농법 하시면 벌써 절반은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내년 봄에 또 뵙죠. 예,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